아띠 친구들 안녕하세요. 좋아서 방송하는 아띠입니다.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 잘 살아남았나요? 오늘은요, 제품 리뷰를 할 건데요. 갑자기 웬 제품 리뷰냐면, 제가 그동안 여태까지 쭉제 채널에 있는 방송들을 봤는데 항상 불만이었던 게뭐 소리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평소에도 되게 작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 힘도 많이 없고, 목소리를 크게 낼 힘도 없고, 그래서 이제 크게 내고 싶어도 잘안 되고, 그래서 아, 좀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하나 사야겠다. 근데 뭐 제가 뭐 방송에다가 많은 그 돈을 투입할 그런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고, 솔직히.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거를 찾다가 이제 평이 좋은 거 중에서 저렴한 걸 하나 이제 샀어요.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, 녹음하면서 그게 제품이 이거예요. 이 제품인데 가격은 진짜 저렴해요. 한 2만 원이면 사실 거예요.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? 깍은 요런 모양. BYM1? 거꾸로 보이나요, 지금? BYM1. 이걸 집에서 한번 찍어봤어요.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, 이게. 지금 보이시나요? 줄 길이가? 이게 거의 한 4m, 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엄청나게 길죠.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긴건 필요 없는데, 일단 뭐,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녹음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중간에, 보면은, 스위치가 있죠? 아래로 놓으면 스마트폰에서 쓸수 있는 거고, 위에는 일반 카메라 있죠? DSLR 카메라 같은 거. 그거를 할때두 가지 종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써보니까 그냥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. 제가 지금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, 여기 마이크가 보이시죠? 여기. 이렇게 마이크를 꽂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한번 이거를 마이크를 끈 상태로 한번, 뺀 상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? 제 목소리가 워낙에 작거든요. 지금은 목소리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. 한번 빼고 해볼게요. 지금 스마트폰하고 마이크하고 연결을 끊었어요. 지금 가까워서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로 잘 들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멀리 한번 떨어져 볼게요. 점점. 이 정도. 안녕하세요. 지금. 안녕하세요. 아띠입니다. 지금은 마이크를 낀 상태예요. 어떻게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일단은 가격 대비 그냥 취미로 유튜브를 하시거나 뭐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가지 모드로 쓸수 있으니까 핸드폰에도 쓰고 컴퓨터에도 쓰고 그다음에 일반 카메라용으로도 쓸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줄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. 근데 야외 나갈 때는 이거보다는 보통 무선 핀 마이크를 쓰잖아요. 이거는 그냥 집 안에서 멀리서 할 때만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안에는 건전지가 또 들어가거든요, 조그만. 근데 그 건전지는 설명서가 보니까는 카메라 할 때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반 스마트폰에는 이제 건전지가 필요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이거 알고 있거든요. 그냥 무난하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. 네. 지금까지 핀마이크 BY-M1 리뷰 영상이었고요.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 우리 또 살아남자고요. 요걸 한번 집에서 너무 시시.